안녕하세요. 부당언니 강희예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동안 일들을 정리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일단은 원숭이띠들 재주가 많으신 만큼 자기 관리를 그동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, 내 위치가, 내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이세요. 또 그동안 못하신 분들,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관리하셔도 내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 그런 형국이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명예나 위치 상승이 가능해 보이세요. 명예라 그러면은 네. 뭔가 좀 고위간지 아니면은 뭐 되게 높은 자리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랑도 그런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치보다 올라가니까는요. 네. 바라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죠. 그러니 조금 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조금 더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성숙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. 원숭이들 건강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기관지, 폐 쪽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. 폐라고 하면은요 흡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흡연을 안 하시더라도 호흡기 질환 신경 써주시길 신경을 쓰셔야 돼요. 또 요즘에 특히 코로나 그쪽으로 많이 지장이 있죠. 네, 그렇다 보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그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. 코로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진짜? 일단은 조금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조용하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무리한 활동은 조금 자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.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간다면 코로나가 조금 더 빨리 없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죠. 그럼요. 그리고 일단은요 건강 이렇게 주의하실 점 말씀드렸고요. 연애, 결혼운 들어와 있고요. 또 재혼운도 들어와 있고요. 솔로 탈출 원숭이띠도 가능하세요. 하지만 원숭이띠들이 조금 커리우면 여성분들은 일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애에는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. 일도 사랑도 둘 다 열심히 하신다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실 수 있는 큰 행운이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. 욕심쟁이네요. 그만큼 운이 좋은 거죠. 올해 하반기 운이. 그래서 원숭이띠 경자년 하반기 운세, 연애운 두 마리 토끼 잡으시기를 응원해드립니다. 화이팅! 또 65세 병신세 이렇게 있습니다. 마지막에 좀 너무 악센트가 너무 세셔가지고 65세 예. 병신세 예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최선을 다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더 노력하는 강희 언니가 될게요. 네.